둘, 셋, 틉니다. 네. 일단 이게 뭐가? 데뷔 영상이라는데 2013년 2월 방탄소년단 대 5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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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SBS네, SBS. 와, 나 저거 봐봐. 나 지금 샤플라스. 내가 야, 다들 인상에 기합이 들어가 있다. 그치. 슈가. 와, 슈가 어렸다. 야, 막 번쩍번쩍한데 번쩍번쩍하지가 않다. 슈가 애들 몇 살이었지? 어우, 진짜 어려워. 21, 내가 정국보다 어릴 때. 와, 와, 진짜. 정국이가 애기 뭐? 둘, 셋, 넷, 다섯. 이때는 이게 귀엽잖아. 해먼 형이 옷 입는 거. 저거 없었으면 한 번 더 가볼게요. 저거 없었으면. 왜 이제 파 안 하냐, 파! 네, 안녕하세요. 아우, 야우맨. 팀에서 랩, 춤, 노래. 아우, 야우맨. 어우, 야우맨. 짜야! 잘하자맨. 다들 되게 좀 뭔가 용기했다. 받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 안녕하세요. 랩몬스터입니다. 이름처럼 팀에서 랩을 맡고 있습니다. 아유, 긴장 빡했네. 안녕하세요, 정국입니다. 와! 춤을 맡고 있어. 와, 나 17이었냐? 아, 와, 정국이가 얼굴이 안녕하세요. 안 생겼나? 방탄소년단의 마티형 진입니다. 팀에서 저를 맡고 있습니다. 아, 잘생겼는데? 좋다나. 안녕하세요, 슈가입니다. 팀에서 랩을 맡고 있습니다. 다들 얼굴에 살이 하나도 없어. 안녕하세요. 너무 없으니까 좀 그렇지 않냐? 약간 좀 미치도록 굶었지. 너무 굶었지. 데뷔한 지 얼마나 됐어? 데뷔한 지 이제 오늘로 16일이니까 5일째인데요. 와, 네. 목소리 이때가 더 형사냐? 완전 신이시네요. 그렇죠, 완전 쌩. 저때 인터뷰하신 분들은 보면서 야, 이런 나이 때 이렇게 세이가. 네, 저희들이 이제 드라이 리허설 할 때 감독님들과 이제 수많은 방송국 스태프분들이 저희의 이제 이름을 모르시니까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저희처럼 이렇게 귀걸이 많아. 귀걸이 화려한 거 많아. 귀가서 귀걸이 하는 신이 없다 보니까 저거 2년 엄청 걸렸었는데 좋게 하시는 분들은 좀 많으셨어요. 이 옷을 언제까지 입을 생각이에요? 저희가 많이 떠서 빨리 떠서 이제 감독님들이 저희 이름을 다 아시면 머리 진짜 쩐다. 그때부터는 이제 좀 더 용이 옆에다 RM색이냐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빨리 잘 돼서 감독님들이 저희 이런 옷 아니더라도 저희 이름을 아셔서 저희 이름을 불러주시는 지금도 하자 이제 아 이제 안 차잖아. 안 차나? 뭐 하나 있나요? 뭐 각인시킬 수 있는 필살기를 했어 우리가? 제발 이랑 말고 제가 내가 볼 때 남진이 나설 것 같은데? 아니야 나 시간이 다 왔어. 시간이 다 왔어. 무저 지민군의 복근. 아, 지민이었네. 떠넘기기 아주 그냥은 선수죠. 이때부터였구나. 저희 색깔. 5, 6, 7, 8. 오! 야, 팀장이 하나도 없네, 그때. 와, 미쳤다. 와, 대박이야. 대박이었다. 네, 작사, 작곡도 저희가 참여를 하면서 진짜 힙합을 즐기고 있어요. 그럼, 임마! 힙합팀입니다. 가주세요. 가! 임마! 둘, 셋, 팍!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야, 안 나갔어. 죄송합니다. 다시 남지 못했어. 저때 인사 1, 2, 3번 있어가지고. 맞아. 네,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긴장했어.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 셋, 팍! 한 번 더요? 네,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 셋, 팍!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아, 이때 보면은 진짜 우리 초심. 야, 열심히 했다. 11차 영상이 아니라는 걸 좀 아쉽긴 하네요. 그러니까 7일차 영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7일차가 7일에서 방송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왔었죠. 우리 매번 서울의 세븐 저 당시에는 더 추웠어 지금. 네, 우리가 막 방송을 마음대로 못 깔 때예요. 그렇지. 방송을 막 사람 다 차있으면 우리 못 나오고 그럴 때도 있었어. 저때 한밤에 이게 나오게 된 게 되게 약간 우리가 막 그랬었어 그때. 그랬어요. 되게 중요한 거고 신기한 거고 되게 약간 원래 그렇게 따로 인터뷰 잘 안 해주시는데 막 그때 그런 기억이 나요. 저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신기했나 봐. 막 방탄소년단에다가 막 그 조끼 입고 막 이렇게 막 자 칠라고 진짜 애쓴다 약간 그런 느낌이 제일 심했어. 나름 신기했을 것 같아. 근데 방탄소년단 막 타! 저 몸이 좋았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다들 저때 기합이 많이 들어가 있네. 둘, 셋, 팍! 아, 사실 뭐 과거 영상을 보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들 수 있지만 저희는 지금이 너무 좋아서 네, 지금을 더 좋아하겠습니다. 네, 지금을 사랑하고 저희 지금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지금 저 각을 살려서 해야 된다고.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냥
과거를 살려서 하지 말고 지금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여줘. 편하게 정말로 하는 거 편하게. 보니까 인사할 때부터 우리 앨범 제목 스포를 했었네. 맞네. 그러니까 세븐. 여기까지 다 한번 해주시죠. 네. 자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달라진 게 됐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안 달라져. 이게 더 자연스럽기도 그래요. 아니 사람은 아니 저 보고 있는데 보는 사람도 불편해. 뭐 어우 얘들 왜 이래? 키가 좀 아니 이거 하는 사람 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하는 사람? 저는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했다. 아 이게 각도가 점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게 각도가 처음에 이랬는데 막 보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 집안을 뒤집히더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야 매트릭스. 나 옛날에 인사할 때 둘째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입니다. 나 막 이러고 막 됐어 지금. 그래. 재밌네요. 그 시절이 있게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두 감사합니다. 지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를 너무 사랑합니다. 저희는 감사합니다. 런마스요. 런마스요. 런마스요.